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또 친윤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당내에선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그 밖에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바로 이 혁신위 2호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가장 강조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당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온다고 들었는데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혁신위에서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조율을 했냐, 미리 사전에 상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갑론을박이 참 많은데 이 정도 내용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과 조율하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혁신해야 되는데 결국 인적 문제를 건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게 뭘까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뻔한 내용이거든요. 그냥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죠. 그런데 혁신위가 이런 인적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문제는 이제 그 이 일성에 대한 그 수용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21대 총선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게 총선 기획단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하지 않아도 총선 기획단이든 어떤 조직에서든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전에 그런 말을 이런 일성을 했지만 그런데 21대 총선의 결과는 나빴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떻게 그 당내에서 수용되고 실행되고 결과까지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많은 난관들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말을 또 들으면서 뭐 형식적으로는 반발한다고 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반발조차도 사실은 그 의원들이 아 정말 이게 나를 불가리하려고 반발하는 건지 그냥 의례적인 또 반발인 건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의례적인 반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당장 내가 그 물갈이의 대상이 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그게 맞지 않다라는 말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마치 이제 그 조용한 수용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언론 작업이나 이런 거는 최소한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아 설마 나를 날리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저는 뭐 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후속이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솔준 부위원장님, 이게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민주당에서도 했었던 적이 논의를 좀 했었던 적은 있었는데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2호 혁신안으로 이 내용을 내놓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직 뭐 이게 종결된 논의는 아니라고 보여요. 기존에 장경태 민정도 생각해 보시면 장경태 의원이 그 혁신안이 있었습니다. 혁신위가 거기서 내놓은 것이 삼선 동일 지역 삼선 출마 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당 내에서도 이게 뭐 실현은 안 됐고요. 이게 아직 뭐 내년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는 기준이라서 뭐 그게 종료가 됐다. 거부가 됐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뭐 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논의가 더 이제 폭발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우는 건 쉬워요. 근데 뭘로 채우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지금 출마를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출마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거 있었을 때 그다음 올 인사들이 소위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냐 뭐 이렇게 아니면 측근 대통령의 측근들을 그냥 꽂아 넣기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방향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번에 이 혁신안 2호 혁신안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이번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권발 저는 정계 개편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소위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친박연대라는 당이 있었어요. 지난 한 제가 봤을 때는 18대인가 17대인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혁신공천을 하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소속 연대. 그 미래희망 연대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무소속 연대도 있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여권발 그 정계 개편의 신호가 올라온 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인요한 위원장은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물론 권고이기는 합니다만 당 지도부가 어느 식으로든 입장 정리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아들이게 될까요?
큰 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명기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뭐 그 김기현 대표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영남의 스타 뭐 의원이라고 하면서 명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명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의 흐름은 이렇게 가야지, 아니면 뭐 영남 중진이나 대통령 측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물갈이를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그게 뭐 똑바로 지금 그 총선 대비하는 거냐라고 그 회초리를 드실 거니까 큰 틀의 방향은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예. 이뇨한 그 위원장께서 대통령을 사랑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붙였잖아요. 네. 이게 사실 깨알 같은 그 레토릭인데 대통령을 사랑하면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친윤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면서 또 물론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기여나 공을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큰 판단을 해야 그게 대통령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그 거취 결정을 안 하면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런 레토릭을 던지시니까 수행단장을 하셨던 이용호 의원부터 모든 거취에 대한 문제는 당에 맡기겠다. 불출마하라,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먼저 이렇게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이뇨한 위원장께서 던지고 있는 큰 틀의 흐름을 거절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런데 디테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날리고 누구는 이제 그대로 또 공천을 주게 되느냐. 또 그거는 새로운 2라운드니까 2라운드 가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는 그때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여권 주도의 정계 개편이 시작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온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걸 또 거절해버리면 혁신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받아들이긴 할 텐데 상당한 진통은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엄 변호사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일괄적인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뭐 예를 들어 찍어내기식의 어떤 정계 뭐 인적쇄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당의 분란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저는 제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 상당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저런 혁신위를 의결 최고회의에서 이제 받아들인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서 그냥 저 그냥 국민의힘이 그냥 스스로 이게 좌절 그러니까 뭐 지리멸렬하게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민주당은 너 뭐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 어떤 쇄신책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부분 뭐 여야를 통틀어 떠나서 상당히 그 국회의원들 특히나 중진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여권이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여권은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아니면 다른 정부 기관이라든지 쓰임 갈 곳이 많잖아요. 근데 야당은 국회의원 말고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뭐 나눠갈 수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조금은 좀 틀리고 그러니까 민주당 상황과 국민의힘 상황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영남 중진들이 많아요. 근데 민주당은 호남 중진이 없어요. 대부분 초재선입니다. 지금 뭐 호남에서 가장 선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송갑석 의원인데 보궐선거 통해 가지고 2.5선이에요. 3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하는 대부분 초재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재선을 무조건 물갈이 대상으로 본다?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과 민주당 상황이 약간 다르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저런 것이 나오면 3선 중진 이상이 굉장히 많은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 봅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가 사실 어제 저 혁신 그 안에 대해서 물론 저희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즉답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본인이 어떤 입장을 직접적으로 낼 수도 있을까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근데 아마 그거는 어느 시점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좀 정밀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우려 이제 그 당대표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의 불출마나 뭐 이런 또 다른 어떤 그 뭐 수도권 출마나 이런 중요한 거취 결정은 큰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하고 같이 연동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흐름은 지금 막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이걸 이 흐름을 뒤집어 버리면 결국에는 총선에서 망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는 거는 뭐 여기 그 여의도에 계시는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도부들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한번 어떤 식으로든지의 그런 인적 쇄신 여기에 대한 그 일성으로는 혁신위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번 2호 혁신안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은 사실 뭐 의원 정수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삭감 이런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겼거든요. 지금 화면에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 국회의원 숫자 감축에 대한 부분은 사실 6월 정도에 뭐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 네 가지를 공식적으로 선정한 배경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종합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논의들이 전부 다 있었던 논의들이거든요. 뭐 하늘 아래 뚝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뭐 10% 적은 감축도 그 전에 김기현 대표가 했고 그 전에도 뭐 과거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그 하셨던 내용들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당무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당무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하위 20%를 배제하는 일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전체적으로 한 40% 수준에서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뭐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실제적으로 40%가 물갈이가 됐다라는 걸 보면 20%, 40% 이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라도 저는 그 국회의원 정원 감축 10%, 그 30명을 줄인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의미가 조금 있는 게 물론 이제 그 선거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종적인 협상을 해야 될 그런 과제는 남아 있지만 뭐 과거에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현역 의원 숫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갈이를 해야 될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게 민주당이 이제 가장 그 어려운 정무적인 위기라고 할까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자리수를 30석을 날려버리면. 그러면 물갈이할 인원수가 더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30석을 날린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사실 물갈이할 인원이 물리적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뭐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게 민주당한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제 협상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 여러 가지 중에 특히 그 10% 국회의원을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다 동의하실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게 정무적으로 굉장히 또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인 수가 될 수 있다는 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예, 이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부분들을 2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혁신위에서 너무 뻔한 것들 하는 게 혁신위에서 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우려가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10% 감축하는 거 의원 정수 10%를 감축하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300명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270명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권한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감축은 원래 이론상으로는 더 늘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 감정상 뭐 국회가 뭐 솔직히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의원 정수를 이렇게 확장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대로 가겠다라는 게 많고 오히려 감축을 한다는 건 저는 오히려 이게 국민들께도 더 안 좋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건 개헌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하면 또 그건 또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도 민주당에서 필요한 것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실현되지는 않고 있어서 좀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가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 뭐 배제를 한 것인지 페널티를 그냥 줄 것인지 이건 뭐 각 당이 전부 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뭐 공천 배제가 될지 뭐 아니면 뭐 페널티를 줄지 점수를 줄지 뭐 이 부분이 혁신의 어떤 대상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공천의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제 나온 것이 오히려 뭐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측근들이 험지 출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불출마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크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마치 어제 어떤 이 네 가지 안은 아까 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뭐 각 당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울 것은 없었다. 저는 봅니다. 예. 또 보수에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인요한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고요.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변화가 없으면 저는 당을 떠날 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전력외로 분류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대비를 해야지 그거를 마치 그 어떻게 이렇게 하면 또 당에 잔류하고 저렇게 하면 당에 잔류가 조금 어렵고 이런 낙관적인 그런 협상 비슷한 걸 시도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뭐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뭐 자기는 당을 뭐 떠날 결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과거 이재명 대표가 했던 단식에 내걸었던 조건하고 비슷해요. 아니,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진짜 이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단식 조건을 받아버리면 자기가 단식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단식을 지속할 조건을 내건 건지 그거를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또 지금 뭐 당이 변화해야 된다. 변화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막연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게 뭐 어떤 뭐 딱히 딱 맥락이 있는 어떤 포인트 그걸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뭐 열심히 해가지고 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당에 기여를 한 것도 아니고 당에 지분을 요구하실 어떤 그런 입장도 아니신데 그런 구태정치 비슷하게 당에 지분을 안 내놓으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 외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변화라는 것도 막연하고 뭐 맥락상 알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밖에 나가기 위한 신당 창당이든 뭐 무소속이든 그건 알 수 없지만 그쪽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 외 당이 전력외로 분류를 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창당할 가능성도 뭐 열려 있다, 적당한 시기에 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해서 지금 네. 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이 두 사람의 행보에 대해서도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지금 보수권에서의 움직임 어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달갑진 않은 논의예요. 지금 저는 마치 상황이 그러니까 민주당 뉴스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이러한 정치권에서의 논의나 뉴스들이 전부 다 지금 국민의힘 위주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국민의힘이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뉴스들이 굉장히 달갑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슈를 뺏겨버린 것이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참 제가 지금 요즘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뭐냐면 이러다 갑자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준석 대표를 국회에서의 따봉 그때 한 방으로 이게 저는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일어나면서 국민의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많이 회복을 했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참 민주당 뭐 제가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전국 주도권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가버린 상황이 근데 저는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저는 창당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조직체를 만드시지는 못할 것 같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저는 저는 신인규 대표,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그 얼마 전에 창당을 선언을 했어요. 지금 창주인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결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이준석 대표와 지금 유승민 의원 서로 연락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뭐 실제적으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어찌 보면 지금 보수 신당이라는 것이 새로운 신당이 어찌 보면 물리적인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서 저는 기존에 나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신인규 대표와 결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나가서 하고 있는 곳에 소속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의견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신당 창당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12월 이제 하는데 정당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이제 5천 명이 확보가 돼야 되고 뭐 시도당 뭐 이런 것들이 5개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정당을 만든다는 것도 어렵고 더 어려운 게 정당을 적절한 시점까지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새롭게 정당을 만드는 뭐 신인규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지금부터 만든다 그러면 나름의 이제 애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나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자꾸 이제 신당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신당의 원활한 그 만들어짐을 저는 독려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신당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그 신당이 만들어질 때 그 예를 들어 이준석을 지지하거나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 신당 작업들 예를 들어 뭐 입당을 한다든지 뭐 발기 대회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시도당의 주소를 제공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과연 그러면 신당이 창당이 되면 그러면 그게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한테 뭐 정치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소속이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도 이제 나가가지고 하는 게 뭐 유불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탈당은 전제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탈당을 전제하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신당을 창당하면 어떤 그 추가적인 변수가 존재하냐면 그 위성정당, 그러니까 비례정당으로서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비례 순번을 받아가지고 비례로 원내 입성하는 거. 그러니까 변수가 본인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활용도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당 창당을 독려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그 어느 정도 길이 정해졌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뉴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좋은 이야기 하시는 거고 헤어지더라도 만약에 나쁜 이야기로 헤어져서 서로가 좋을 건 없잖아요. 나가시면 이제 뭐 객관적인 어떤 정책 경쟁, 그러니까 쇄신 경쟁 이런 것들을 하는 또 정당 대 정당 또는 그 해당 지역구에서는 무소속과 정당의 그런 대결이 펼쳐지는 거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뇨한 위원장도 적절히 잘 대처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을 하느냐가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이 쏘아올린 이슈였는데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두 분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설주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좀 저는 좀 수준이 낮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국민의힘에서 약간 들뜬 요즘에 이 이슈를 주도하면서 약간 들떠 있다라는 느낌은 뭐냐면 이제까지 너무 맨날 공산 정치주의라든지 이념적인 논쟁으로만 이게 소모를 했었거든요. 그나마 정책다운 정책 이런 것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너무 아직은 좀 설익은 것을 제시한 게 아니냐. 약간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보면 김태우 구청 후보가 내세웠던 무슨 빌라를 아파트로 이런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테니까 시민들은 우리 서울시로 편입된 거 좋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합적인 단순히 이런 논리로만 이걸 편입을 외친 것이 맞느냐. 오히려 지방은 지금 소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역은 지방은 소멸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부산마저도 인구가 지금 유출이 되고 있어요.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는 다 수도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어찌 보면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어찌 보면 국가 전체적인 사명일 텐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메가서울이라는 이름만으로 오히려 이것을 확장한다? 저는 오히려 지역이라든지 전체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저는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특히나 또 이것이 뭐 김포 시민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 더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시 1년 예산이 1조 4천억이에요. 서울시에서 가장 부자인 구라고 하는 강남구가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포가 만약에 시에서 구로 들어오게 된다면 강남구처럼 1조 4천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그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을 해소하자고 해서 지금 김포구로 들어오자고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저는 인지가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반대하실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그 보수의 정책 재현에 아주 그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주 크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정책을 발명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보수는 원래 발명자가 아니거든요. 보수는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남이 제시하는 거, 남이 말하는 거, 그거를 듣고 보고 관찰해가지고 좋은 거기에 가는 부작용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그걸 다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 서울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게 김포에서 뭐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 선거든 하면 항상 나오는 공약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공약을 이제 재조명을 한 거잖아요, 드디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또 보수의 공약을. 그러면서 많은 이런 그 단순히 김포가 아닌
그 외에 이제 그 여러 그 경기도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주민들의 동의가 주민들의 열망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 열망이 반영되는 절차는 이제 갖춰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제시를 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다시 재발견해 가지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너무 큰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근데 보수가 사실은 뭐 공감 능력이 솔직히 부족해요. 그리고 선전선동도 잘 못해요. 그런데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포퓰리즘을 하면 안 돼요 또. 아무리 뭐 공감하고 선전선동하고 포퓰리즘을 보수가 한다고 한들 민주당보다 더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할 때 뭘로 승부하느냐 굉장히 유능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은 못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야.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사람 국민들께 아 유능하구나 보수가. 이런 느낌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전문가들 뽑고 유능 국민들께 유능함을 제시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에는 잘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는 물론 이제 반대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의견과 토론이 되는 어떤 새로운 이제 이 정책만의 강점을 토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가 가진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일단은 예.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중도층이 투표를 한다는 거는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돼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거든요.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는데 아니 김포를 편입시킨다고 다른 지역도 편입시킨다고 하면 적어도 아 이거는 답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는데 하는데 큰절하고 울고 불고 막 용서해달라 그러고 머리띠 두르고 그건 답이 아니에요. 아예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보수가 선거를 하는 네. 방식이 그런 이제 답이 아닌 선거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이 김포 정책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제 어쨌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제 경기도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처음 꺼냈었고 지금 낸 입장들을 보면 대국민 사기극 뭐 참 나쁜 정치다 이런 얘기들 조금 하는데 근데 정작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이게 뭐 확실하게 반대를 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도 뭐 민생 기자회견에서도 국가적 과제 던졌다 이런 얘기만 하지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당내 입장은 정확하게 좀 나오는 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으로서도 마냥 반대하기 또 마냥 찬성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뭐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도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뭐 하남시 뭐 옆에 인접 도시들이 다 그러면 나 서울로 다 넣어달라. 아 이러다 대한민국 부산까지 다 서울 되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마냥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의 욕망, 이 본능적인 욕망이 내가 서울시가 되면 내 집값이 오르겠지, 우리 땅값이 오르겠지 이런 욕망을 예를 들어서 억누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민주당도 아마 입장을 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김포가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건 김동연 조지사의 어떤 분도 과정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어떤 김포가 김포시는 지금 경기 북부권으로 편입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렇다고 경기 남부권으로 오자니 물리적으로 인천시라든지 서울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김동연 지사가 정말 본인의 경기도지사 공약이었고 어찌 보면 이제까지 경기도지사가 도지사들이 한 번도 하지 않고 매일 밤대를 했던 이 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 김포시가 방해를 해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이걸 한다면 지금 뭐 김동연 도지사는 계속 북부를 이제 분도를 추진한다고는 하지만은 김포시를 가지고 이렇게 서울이 확장되는 이 논의가 돼버리면 결국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세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동연 도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저 같은 사람도 나와서 반대한다. 이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에서는 조금 더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더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아마 저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행정체계 전면 검토도 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논의 자체를 그 지금 김포가 서울이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멈춰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멈추는 건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외면하면서 멈추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시 편입하고 싶다. 근데 왜 편입하고 싶지?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5호선 연장하고 9호선 증량이라든지 이런 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오면 이타 면제에 동의해주겠다, 적절 찬성 협조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포시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로 못 들어온 것이 못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뭐 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경기도를 나누다 보니까 북도 남도를 그렇죠. 나누다 보니까 예.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부터 해결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고요. 행정제도도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전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어떤 팔도 개념을 조금 우리가 이제는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뭐 침묵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신중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김포의 서울 편입이 아주 적절한 그런 국민의힘의 정책 제언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사실은 여기서 경기도지사를 앞으로 계속할지 대선 후보로 할지를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본인의 의지와 관련없이 서게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발언을 보면 발언이 일단은 급발진하다가 나오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하면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건지 그러면 근데 실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려하는 건지 그것도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선택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지방 죽이기라고 하시는데 아니 다른 지방이 지방 죽이기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경기도가 죽으면 그게 지방 죽이기다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냐고. 그 지금 경기도가 인구가 1,360만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940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제, 세수, 그리고 인력, 인구 구조가 경기도로 전부 쏠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방을 죽인다,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께 그 납득이 될 수 있는 어젠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는 김동연 지사도 뭐 그 경제적인 면에서 또 전문가시고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이제는 갈무리해가지고 그런 메시지 발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